아, 저기가 강변도시 맞죠? 예, 강변도시. 에이, 아파트가 몇천 세대 들어있는 거예요? 2,500 세대. 2,500 세대. 주변 합치면 약 한 3,000 세대 가까이일 거예요. 아, 3,000 세대? 예, 뭐, 기타, 지금 한 4,000 세대 가깝네요. 그렇죠. 아, 여기 지금 오늘 비가 오니까 바로 강변 앞에 있구만요. 예. 야. 아주 좋죠.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저기 강이 흐르고 산이 딱 둘러. 저 아파트에 사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위에서 이렇게 보면 지석점이 확이 보이나요? 예, 보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한 번씩 내려다보면은 어쩔 때는 안개가 물안개 뒤에서. 여기가 보니까 이 꽃이 굉장히 만발했거든요. 아, 금지한가요? 예. 야, 여기 누가 조성을 찾아서 익산청이 됐다는데. 많이 이제 열매가 맺었네요. 아. 전까지만 해도 노랗게 아주. 이제 이 꽃이반 이제 씨가 이제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비가 이렇게 장마철이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저 남평 세절다리에서 저들간까지 4km죠. 10리라. 네, 원래 10리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 10리를 이렇게 걸어 다녔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 가까운 거리죠. 옛날에 이렇게 멀었는가 모르겠어요. 옛날 세절다리에서 차가 내려가지고, 그 세절다리 국도 이뤄서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내려서 그 저들간 유원지로 한 뭐 10만 명이 그렇게, 민물해수욕장이라고 와서, 그렇죠. 백숙도 해먹고, 뭐, 초탕 나오고, 그때 당시에. 철렵도 뭐, 많이 하고. 그렇죠. 여기 그 제방에는 참외를 막 숨어갖고 팔기도 해, 그랬어요. 기억나신가요? 그렇죠. 기억이 나지. 오늘 여기 지덕천이 좀 비가 와서 물이 좀 상당히 많이. 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이럴 때 메기 낚시하면 메기 잘 물는 거예요. 낚시를 좋아하시니까. 예.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 영광학 지석천에 이제 비가 내리고. 이쪽으로 지금 저 심리길에 이렇게 저 남성리 쪽으로, 그러니까 나주시 남평 남성리 쪽으로 이렇게 심리 장성이 쫙 해서 아름답게 해놨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야, 이 지금 비 맞고 있어서 여기서 보면은 저쪽에 보면은 저쪽으로 돌아오면 무시. 아, 저기가 네. 지금 저 남평무시 시죠? 네, 아, 저기 여기가 있구나. 하우스로 좀 개려졌지만 거기가 이제 문다성의 바위가 그 이제 지붕만 보이죠. 아, 그 앞에가 정자못이 있죠? 네, 아, 정자못이 하우스 단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심리장성으로 이렇게 나주시가 이렇게 백인거리 심리장성으로 했는데 참 여기가 보니까 이쪽 옛날 심리장성으로 백인걸 현감이 하셨는가? 아,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 심리장성 조성을 할 때 현감이 백인걸 지가 했다고 해요. 백인걸 지가 그 있을 때 이제 저 보면 내가 설반면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제방, 이건 뭐, 이 제방이 없잖아요. 축소제방은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골제처치가 여기 옛날 땅콩 숲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고구마. 그때 당시에, 우리 그 남평 동사리에 서당집이라고 거기, 여기가 굉장히 큰, 개인 사유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팔아가지고 이제 골제처치를 해버려서 그러는데 다시 이제, 이 섬과 섬이 연결된 그 구간에 이렇게 나무가 숨어져 있어서 네. 그 남편 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방풍림으로 이렇게 예 네, 그때 뽕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 있는 걸로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지금 이것은 보니까 그때 당시는 초가집이기 때문에 이제 방풍림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 바람 불지도 그렇게 아닌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이렇게 자 뭐 산차 수리하고 산수 수리하고 자 뭐 요즘 뭐 시인들이 뭐 아파트에서 뭐 글쟁이들이 저 뭐 그 현장에도 그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냥 책 보고 그냥
그냥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것인데 진정한 시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남도 그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 자연 속에서 그 생각나는 그 아름다운 그 문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지 않는 문구 또 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이미 교과서에 나와 있고 뭐 시스템에 다 나와 있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거 새로운 말 그 뭐 작사라는 게 노랫말 아니 노랫말 작사라는 게 노랫말인데 자 아 근데 여기 오니까 가기가 싫네요. 바람도 좋고 공기도 좋고 주변 환경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우산각도 이렇게 있고 쉴 수 있는 아, 지금 수 있는 물이 지금 많이 상당히 많이 저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생태가 이렇게 이쪽에 물이 내려오고 저쪽으로도 내려오고 중간에 이렇게 내려오고 저쪽에 뒤에가 메밀꽃이 숨어져 있네요. 메밀 메밀이 지금 평수로 따지면 자, 그렇죠. 얼마 전에 여기를 촬영을 했어야 하는데 여기가 진짜 멋있는 금기약꽃이 쫙 펴져 있는데 거의 뭐 한 1km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이거 뭐 좀 아깝네요. 진행을 하니까 내년에는 이제 더 멋있게 이상이 못 남겨놨죠. 네, 좀 네, 내가 그 남기긴 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활짝 풀 때 좀 시간이 없어서 네, 하여튼 남편은 어디나 가도 이렇게 좋은 곳으로 우리 어렸을 때 살 때는 그 뭔가 여기가 좋은데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무작정 사는데 살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다른 우리 남편 고향처럼 좋은 데가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강변도시를 이렇게 해놓은 게 예전에 사람들 많이 와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지 몰랐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그냥 정이 흠뻑 들어가지고 여기 오기를 참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경 오신 분들도 아 이렇게 남편이 이런 데였었냐고 아 이게 강이 있고 산이 있고 이런 것이 이렇게 경치가 좋고 살기 좋은지 살기 좋은 고장인지 몰랐다고 나도 이사 와야 되겠다고 그러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적극적으로 이사 오시라고 환영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하여튼 뭐 마트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또 적신도시 5분 거리에 또 사우나라든가 뭐 또 병원도 우리 여기 진월동에 가면 전대병원 아주 가까운 조금 한 7, 8분이면 가죠. 병원이 병원을 말하니까 이 강변도시에도 병원이 좀 연합병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종합병원이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유명한 병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 그 베이비 세대들이 은퇴해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데 그냥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해갖고 지역에 뭐 사람만 있으면 그냥 뭐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젊은 사람이 안 보이죠. 그래도 지금은 이제 강변도시가 조성이 돼가지고 젊은 사람이 많죠. 남평처럼 읍단이 치고 이렇게 많은 일이 젊은 사람 많은 데는 좀 드물 거예요 지금. 애들도 많이 보이고 애들 노는 모습 보면 참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참 당연한 일인데도 이제 사자 아파트 사실 근데 우리가 강변도시 저 아파트가 있지만 사실은 그 저 아파트도 좋고요 근데 대신 이쪽에 이렇게 보면 여기가 그 타운하우스 근데 타운하우스가 뭐 100평 200평이 아니라 한 500평이나 1000평 정도 해서 참 그 영혼이 있는 하우스 사람이 참 타운하우스 뭐 좀 어떻게 보면 뭐 대기업 총수가 사는 것 같이 땅이 싸니까 말입니다. 그 한 5억만 투자하면 그런 서울에서 한 500억 정도 되는 그런 부호가 내려와가지고 부호가 아니 500억은 부호라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사는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진짜 환경 좋고 또 한강변에 지석촌변에 한강변에 20억짜리는
삼시복장에는 그 뭐냐면 그 오래돼갖고 재개발해갖고 너무 그 환경도 안 좋은 그런 데가 20억 30억인데 강변에다가 진짜 20억 투자해가지고 집 지어놓으면 정말 호화판 집이 되겠죠. 이야, 그러니까요. 이런 곳을 알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죠.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이 지역이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관심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 나주 같은 데는 인구가 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10만 조금 넘었는데 앞으로 뭐 20년 20만 거의 뭐 70만 내지 거의 90만인 좀 나주인들이 이제 예제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이제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거기 송어처럼 송어처럼 다시 태어난 자리 다시 핵기순 되돌아오는 거 자기 고향 찾아오는 거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향 찾아오기 운동도 좀 필요하죠. 네. 저도 오긴 왔지만 근데 또 그분들이 막상 오면은 친구도 없고 있더라도 이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수십 년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얼굴만 하는 이제 농촌에 이렇게 적응을 못하고 이제 그런 분들 좀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저 베이비 세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갑이 넘고 이러다 보면 그 30년간 찌들게 살다 보니까 좀 이런 표현을 해면 어쩌지만 우리가 그 정신이 좀 자연에서 치유되지 않고는 우리가 그 막 물론 그 사람들의 그 생활 나름대로 방식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이가 들고 그러면 그 고향이 그리워지는 것인데 야 친구들아 고향으로 돌아오니라. 아유 그게 지금 고향이 이렇게 좋아져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사람도 많이 그냥 있을까요? 어디 선산 그냥 부모님 그 산소에 잠깐 왔다가 이렇게 그냥 가버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은 또 누가 안내할 수도 없고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많이 변했잖아요. 세상이 많이 변했죠. 지금은 뭐 저렇게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또 여기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한 그 내용도 전혀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뭐 한 20년 전에 남편 와가지고 고향에 안 해본 사람들은 남편이 이렇게 발전돼 있다는 것을 모르죠. 아, 그렇죠. 하여튼 뭐 SNS를 통해서 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자 이렇게 그 뭐 여기는 뭐 편집도 없고 그냥 지나가면서 찍은 건데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이렇게 찾을 수가 없죠. 그냥 뭐 와서 보면 반하죠. 참 와서 보면 반하죠. 근데 드들깡 요즘 그 솔밭에 그 주차장이 엄청난 다시 옛날처럼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 되면은 텐트가 몽땅 쳐져 있어갖고 차가 좀 박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드들깡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드들깡 그 옛날 그 시대가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아유 그럼 여기가 지금 여기 보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은 요거 강이잖아요. 그럼 강에는 강에는 뭔가 메기도 있고 쇠갈 낚시 좋아하시니까 이 쏘가리는 아주 최고의 그 청정제의 사람. 여기는 쏘가리가 있죠. 쏘가리도 있고 메기도 있고 잉어도 있고 붕어도 있고 근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구간에서 강 따라 맞따라 국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 따라 맞따라 국물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지역의 맛을 테마로 자연과 환경과 강이 했는데 여기 이 구간에 저 일부 구간에다가 강 따라 맞따라 한 100억 정도 공모해서 공모를 내 가지고 아주 그 우리 드들깡의 애초 이게 다들기, 메기, 쏘가리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그 유명한 김치라든가 뭐 갓김치 막 여러 가지 사실은 그 남평이 그 음식 문화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이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옛날에 그
숭어 가운데 소왕이라고 해갖고 수준이 대단한 그 남평 사람들의 그 어마어마한 그, 그 남평의 읍내에는 전화하고 그 전등 전기가 참 그 뭐 태어나기도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각에는 거의 뭐 80년대 막 그 그때는 90년대 전기가 막 좀 힘들었죠. 들어오고 남평은 그 전화도 뭐 이, 그 특선이라고 일반 등 있고 특선 전등 하나 들어오고 여기야 세종다리가 특선은 계속 들어오고 네. 일반선은 밤에만 들어오고 근데 그 맛을 옛날에 지금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후진국에 가면 그, 그 뭐 전등 전원이 이제 잘 개발이 안 돼하고 그렇죠. 그런 시설이 안 좋죠. 네 그런 지역에서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네 근데 뭐 여기 오면은 아시다시피 뭐 인터넷 뭐 SOC라는 게 단순히 도로뿐만 아니라 인터넷 환경도 좋아해도 와이파이 환경도 좋아. 근데 이 드들강은 지금 이쪽 지역은 와이파이 환경, 그 다음에 도로 환경, 그 다음에 자연 환경, 그 다음에 강과 물과 자연과 모든 것이 잘 어울려진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강따라 맞따라에 하나 테마를 붙고, 그 다음에 우리 저 뭄바이를 통해 남평 문시에 관련 남평 역정과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노력하고. 노력은 굉장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네. 힘이 닿질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힘이 닿는 게 아니라 뭐 공모를 하려면 이제 전문가 집단이 이제 검증도 하고 또 기획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쪼개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 국가한테 아 우리는 이 지역에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전남도를 통해서. 이렇게 공모를 하면 그게 되면 이제 하나의 시스템 같아서 그 지역이 되는데 특히 이 지역은 좀 뭐 다시 정도 가면은 그거는 또 장어로 유명한 데가 있고 여기는 이제 뭐 쏘가리, 메기, 또 매운탕 이런 건데 그러면 이 여기에 그 국유재산인 지석천 이거를 고기를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냐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낚시 좋아하시니까. 근데 낚시터도 좋은데, 네. 지금 현재까지는 낚시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쓰레기만 내풀고, 또, 그렇죠. 사실 우리 지역 주민이 아직까지 많이 그렇게 어려우기 때문에 이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체계적인 관리가 잘 될 수가 없죠.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이거를 전남도에 관련된 뭐 수산 쪽에 관련된 담당 국장이나 이런 분들 도의사님이 보면은 이제 좀 좋겠는데 그 여기다가 지석천 남편 구간 세종다리 저 하보 상보 있잖아요 거기까지 또 우리가 이왕 우리 남편 구간 있잖아요 이때다가 우회 상류는 물을 깨끗해는 이제 그 미나리 있잖아요 그것을 쭉 해서 몇 킬로 숨겨서 고기가 살 수 있는 네. 공간으로 하고. 그 밑에는 또 보면은 뭐 그 여러 가지 고기를 방류시키는 그런 것이 있어요. 방류. 예, 방류를 하면 그 방류가 해서 한 5년간 관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시민단체에서 하면 뭐 이거 한 5년간만 관리하면 이것을 갖다가 저런 데 보면은 뭐 투망을 친 투망 대회도 하고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매운탕을 끓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일정 사람들한테 그 음식 맛을 낼 수 있는 그 강따라 맛따라에 이걸 갖다가 자연사를 팔면 되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 먹거리의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거기 잡는 것이 허용이 되는 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조례도 만들고 네. 또 그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은 융복합 시대 아닙니까? 이 인류 문명의 모든 발상지가 강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물이 있는 거죠. 사람이 물이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이것이 농사를 비롯해서 모든 물산의 하나의 원초적인 이 강과 자연이 잘 어울려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우리가 무궁무진한 아이디어와 융폭합을 할 수 있는 창의성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과 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과거에는 뭐 예산 문제, 또 인재 문제, 사람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최근 들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 그런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갖게 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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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게 됐고. 눈이 조금씩 떠가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젊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또 시정이나 이런데 뭔가 일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요청도 하고 또 민원도 넣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 우리 이쪽으로 쭉 가면 남편이 나오죠. 남편이 그래 중간에 가면 징검다리가 또 있죠. 또 아파트로. 예, 근데 그 징검다리를 하나만이 아니라 한 서너 개 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더 좋으면 구름다리. 예. 구름다리까지 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뭔가 좀 이쪽이 그 강남하고 강북이 좀 소통하는 거. 소통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 강남 강북이 된 거 아니야. 남편도 이 지덕자로 된 게. 아, 어렸을 때 그렇습니다. 강건도 사람하고 영등포 사람이고. 예. 강건도 사람들한테 영등포에 산다 그랬어요. 강 하나 넘어서 산다고. 예. 이제 강남에 아파트가 지었다면 강북도 곧 발전될 것 같죠. 그렇죠. 예. 우리가 뭐 발전에 우리가 얘기를 강남과 강북으로 생각하고. 이제 강남은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네. 강북도 시작을 해야죠 이제. 네. 그러니까 뭐 아파트도 좋지만 이쪽 공간도 앞으로 아주 각광받는 네, 아주 공간이 그런 그 지역이 됐던 것 같아요. 남편 어디를 대도 이 지석천이 그 랜드마크가 딱 있기 때문에 어디다 집을 지어도 이 참 그 강과 자연의 조화가 있는데 또 저 멀리 있더라도 이 뭐냐면 그 시야가 튀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집이 없죠. 남성이가 뭐 강 옆에 아니었더라도 네. 저쪽에 한 200m 저 산에다 지어도 이 강이 훤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대나 또 지덕전의 일대 어디 뭐 남편 어디 일대를 봐더라도 그 뭔가 시야가 있고 또 영혼이 있는 산을 뺑 눌러서 지금 쌓고 있잖아요. 예. 남편 터레지가 육님들만 안 막혀 있지 전반적으로 뺑 눌러서 산이 지금 막혀 있죠. 자 아파트가 얼마 갑니까? 모르겠어요. 뭐 34평은 한 2억 5천만 원 한다는데. 아 2억 5천가요? 와, 모르겠어요. 싸네요. 싸죠. 야, 1억 5천 30평짜리는 뭐 1억 2억 정도 하고 한 5년 뒤에는 한 5억 갈 것 같네요. 대박 터지죠 그러면. 대박 터질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에너지밸리가 그 옆에가 난 5분 거리에 에너지밸리가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들어서질 못하지만 이쪽 지역이 강이 있고 그래서 이쪽 쪽으로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자, 이 아파트나 이런 것은 수요가 한 명만 부족해도 계속 오르잖아요. 그렇지. 올라도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오른다기야 많은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서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자, 오늘은 자, 영산강 지석천 자, 솔밭에서 거의 한 2km 정도 걸어서 와가지고 지금 심지장성 끝자락 아직 쭉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다음 그 사업은 저 하다가 말았죠. 예, 그렇죠. 이제 저것도 저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해야죠. 분명히. 좀 분명히 해야 된 게 아니라 하도록 일꾼들한테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 지역이 좀 좋게 해달라.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는 저 앞에 보이는 것이 나주시 남평읍. 자, 강변도시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남평읍에 있는 지석천이 바로 보이는 그 곳인데 그 이름을 강변도시라고 이렇게 칭해서 저희가 한 3천 몇 세대가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상가 거기 옆에가 커피숍이 한 몇 개나 있나요? 커피숍
21개? 아, 읍단지 커피숍이. 근데 커피숍 21개 있는데 시설이 어마어마 잘해졌죠? 잘해졌죠. 지금 새로 야. 건물을 증축해가지고 아주 시설이 잘 됐는데 있고, 네. 조그맣게 하는 데도 있고, 거기서 한 22서너 군데 되지 않을까 그런. 뭐, 거기서 음악회도 오고 막 그런다 그래요? 예, 뭐. 아. 내일은 뭐 강변도시에서 뭐 강변도시에서 뭐 강변도시에서 음악회도 안성현 선생의 엄마의 눈에 강변 살자 이런 작은 음악회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어, 이, 오늘은 저 장마가 들었는데요. 자, 여기도 그렇게 뭐 큰 비는 오지 않았지만 자, 여기가 지금 저 앞에 예, 건물이 있는 이 구간이 전부 다 지석천 거의 한 1000m 정도 이렇게 강폭이 7, 8, 1000m 정도 되는 곳이고 이쪽이 저기까지 저 백인거리 심리장송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저, 한번 타보시죠. 뭐, 또 한번 타보시죠.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밖에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자 차량에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어서 자 심리장송 아름답게 잘 펼쳐져 있는 자 심리장송에 와 있습니다. 자 아주시 남평읍에 있는 자 남평읍 자 남성리에 있는 곳이고요. 여보니까 뭐 마음이 뻥 들리고 참 야, 아름다운 곳 자, 양산강 자, 지석천 변에 심리장소에 와 있습니다. 화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벤치도 해놓고 그랬네요. 실자리도 많이 만들어놨고. 네, 실자리도 많이 만들어놨고. 오늘은 저 음악 소리 말고 저 지들강 물소리 좀 한번 보내드리도록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아, 여기 이게 자전거 도로 겸 인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영산강변 지석천변으로 이렇게 길이 돼 있는데 가해가 이게 풀이 아니고요 꽃이 쫙 숨어져 있습니다. 자 꽃이 숨어져 있고 비가 지금 미수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하여튼 그 지금 저기 대들강 자 바보에서 이렇게 물소리가 이렇게 들리고요. 자 물버들나무가 저렇게 질비엔이 있고요. 물소리가 참 정신을 맑게 하는 소리로 들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런 물소리도 참, 돈 주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그렇죠. 네? 자연으로 들을 수 없으니까, 녹음해서 들어야 되니까. 네. 여기는 자연으로 그냥, 그대로 네. 생음악으로. 이 자연의 소리는 개구리 소리, 새 소리, 뭐, 매미 소리. 자, 우리들의 추억 소리지요. 그 뭐, 아주 거부 반응이 없는 소리죠. 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곳. 아, 지금 저 앞에가 이렇게 폭포가 막 쏟아지고 있죠. 폭포가 이렇게 쏟아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 강변도시 이 강변도시 가는 길이죠. 그렇죠. 강변도시. 예, 강을 건너서 아침에는 운동을 하는데 여기도 역시나 불이 안 뜯어졌네. 좀 그 풀과의 전쟁입니다. 참 땅이 많으니까 저게 부자지 하루도 쉴 날이 없다고 남편이
시설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날이 없는데 여기도 저 어쨌든 남편 국민들이 해결을 했던가 아니면 네, 이런 길은 좀 저 풀을 좀 베어줬으면 쓰겠어요. 이게 좀 걸어다니기가 좀 불편하고 자전거 도로로서 면모를 갖춰야 되는데 난 6,7천 명이 사는 곳에 이제 이렇게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하죠.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1년 전에도 이거 한번 걸어봤죠. 그렇죠. 잠깐 오디. 이, 오디. 네. 야, 또 이 지덕천에 오디가 이런 것도 엄청 많거든요. 아, 자, 오디가 아, 이렇게 있구만요. 자, 오디 하나 다음. 천변에 오디 갈 거거든요. 네. 오, 멋있네요. 맛있어요. 아, 여기는 누가 손을 안 봤구만. 이거 따먹긴 따먹었는데. 맛있어. 맛있어. 옛날에 오디 생각이 나네요. 우리 어렸을 때 이 남평이 또 뉘에꽃으로 유명했잖아요. 잠업으로 유명해요. 잠업이라고 했죠. 저희 집도 잠실이 있어가지고 그 뉘에를 많이 키고 그랬는데 뽕나무밭이 한 50마 정도 있어가지고 뽕나무 이렇게 두룩으로 팔고 그랬어요. 어우 맛있어. 맛있어요? 아이고. 생이가요, 생이가. 자, 이렇게 자연의 소리, 물소리도 들리고, 오디도 있고요. 자. 하루 뭐 즐기는 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쉬는 날. 시냥울다리에서 저 도고 거기까지 왔다 갔다 두 번만 하면 하루 가버려요. 아. 뭐, 등산 갈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 아주 환경 좋고, 공기 좋고, 물소리도 들리고. 우리 땅이 이렇게 많다는 게. 이 공인의 땅이라 우리 거 아니요? 그렇죠. 우리 나주 시민 거죠. 나주 시민 것인데. 참, 복받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나주시 땅이죠. 네. 이렇게 드들섬하고 그 연결돼서 중간에 이렇게 이 다리 나요. 네. 뭐 다리를 이렇게 나왔고 이 물소리가 여기 투망하면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히죠? 그렇죠. 참 어렸을 때 보면 고기가 뭐 젖히 뭐 엄청 잡혀가지고 어떻게 예? 지금은 뭐 자연산 고기가 뭐 이름 말할 수도 없잖아요. 야, 이 뽕뽕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비가 참 많이 왔는가 봐요. 아, 어제 비가 많이 왔죠. 아, 여기 저 뽕뽕다리 여기서 강변도시로 이렇게 가고 드들섬으로 연결된 곳인데요. 아, 오늘 요 굉장한 특보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 고기가 막 올라오죠.
옛날 같으면 비 온다 하면 구멍 들고 와서 구멍 채서 여기다가 체열해갖고 매운탕 끓여 먹고 쩔도 한잔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추억거리가 다 없어져가지고 또 잡지도 못하게 하고 그때는 뭐 그런 낭만도 있고 배고프지만 참 그 행복했던 그런 그 생각이 나죠. 그렇죠. 남편이 몇 년 사셨나? 태어나서 남편이 태어났으니까 69년 살았죠. 이야, 69년 동안에 고향을 한 번도 안 떠나고 사신 거예요? 아니요, 잠시 떠나긴 했죠. 잠시 한 5, 6년 동안은 또 떨어져. 아, 그래도 대단하시네. 에이, 여기서 먹고 사는 데는 뭐 지장 없었잖아요. 그렇죠. 또 남편이 살기 좋은 곳이네요. 살기 좋은 곳. 그렇죠. 먹고 사는 데는. 그래도 뭐 아무리 인구가 줄어도 10,000명, 10,000명이 유지되고 있어서 제일 많이 인구가 있을 때는 한 2~3만 명 됐을까요?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인구가 12,000명 정도 지금 된다고. 아, 12,000명. 만 6,000명, 6,000명은 좀 됐겠네요. 그 이전에 베이비들 막 말을 떼냐 초등학교가 그걸 2,000명이었잖아요. 2,000명. 지금은 500명이고 500명. 그러니까 그때를 따지면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2만 명 정도 넘지 않았을까. 제 학교 다닐 때가 1,800명 정도. 1,800명에서 약 2,000명 정도. 아,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오후반. 오후반이 있어가지고 오후반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 오전반, 오후반. 오후반. 야, 지금은 돈 주고도 애들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요즘은 손 잡아오는데 뭐 돈 좀 들어간다면 좋아. 애들이 연체없기 때문에 손 잡으려면 돈 좀 들어가야 된다는데. 야, 그거하고 상관없지만 그 정도로. 자, 기가, 애들이 기가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이 드시면 이렇게 애들이 그렇게 이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다고 좋아, 이렇게. 그런 애들이 그냥 그 눈에 갔다가 갖고 그래야 어른들이 건강할 텐데 요즘 썩지 않나. 며느리가 잘 안 보이시잖아요. 돈 안 내놓으면 그냥 10만 원 들어가야 한 번쯤 선지도 얼굴 본다는 세상이 왔어요. 야, 여기가 지금 영산강. 야, 영산강 그 지석천 그들강 저우에가 탕, 그들강 보고 뒤에 이제 하보라고 그죠? 하보라고. 예, 하보. 하보인데 저게 이제 농수로를 위해서 저게 이제 그들의 역사하고 똑같은데요. 예, 앞도랑 뒤도랑을 이제 이 풀이 그 막아서 속들과 육림들을 이렇게 기름진 옥토로 뭐, 그렇죠. 문을 공급했는데 그 물 공급이 단순히 지금 뭐 콘크리트로 돼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 이거를 남편이들 막아보려고 했죠. 수백 년 전에 막아서 물을 공급했잖아요. 그 정도로 남편 사람들의 상당히 그 생각이 좋고 문물도 좋고 위치도 좋고 환경도 좋고 학교도 참 강조해서 다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아, 남편 사지 좋은 곳이라고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원주민들은 거의 없고, 가도니, 삼포니, 뭐, 장군이, 안도니, 김도니, 막, 이런 상황에 몰려드신 분들이 거의 뭐, 남편인으로 한 20년, 30년? 남편, 원주민들이 20%나 살고 있으라고. 아, 원주민 한 20% 삽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도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쪽에 보니까 또 뭐 전원주택도 이렇게 강변에 이렇게 들어서 있고 또 좌편에 또 전원주택도 들어서 있고요. 뭐 살기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도 들어서 있고.
근데 이제 전원주택이 저런 식으로 지으면 안 되잖아요. 좀 터널 넓게. 네. 터널 좀 넓게. 너무 한 몇 평이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전원주택이라 하면은 그래도 한 300평에서 한 500평. 저 터에 한 채만 있어도, 한 채나 두 채만 있으면 될 정도로, 그 정도 해야 전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통화물 그대로 놔두고, 그냥 거기에 자유가 공존할 수 있도록. 야, 땅까지 비싸니까. 땅까지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서울에 비해서는 그런 상황이지. 시골에서는 또 그것도 비싸다고. 자, 어쨌든 여기가 분명한 것은, 지금 여기가 고기가 막 올라오고 있죠. 여기가 고기가 엄청 많습니다. 구멍 잘 뛰다가 지금 이쪽 올라오는데 한번 치면 한 20만 원 정도 깊을 것 같아요. 이제 두만 한번 갖고 와서 한번 쳐볼만 되네요. 구망의 고수들은 한두 번 치면 그날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을 잡아요. 남편 사람들은 두망 못 치잖아요. 거의 없어요. 다 잘 치죠. 잘 치죠. 역시 강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예술이 발달하는 수밖에 없냐면, 그래도 뭐 낭만이 있고 먹거리가 풍부하고, 그들가게 오면 아마 두망만 쳐도 에? 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서 먹고 말입니다. 근데 고추니, 가지니, 배추니, 뭐, 그 특용작물, 금전 농업이 발달해갖고, 그냥, 식약료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참,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당시에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살기 좋은 곳이었구만요. 그렇죠. 네. 지금도 뭐,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랑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친구들 어쩌나요? 글쎄요, 고향 생각도 많이 하더라고요, 서울 친구들하고. 뭐, 이 대화를 나눠보면, 네. 고향에도 내려가고 싶고 그런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내려오기 쉽지는 않아요. 네, 쉽지는 않죠.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이죠. 네. 자, 그래도 오늘 토요일, 이렇게 남평을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 또 새삼스럽게 또 새로운 것도 보이고 아, 어쨌든 누군가가 이 드들강과 지석천을 활용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발전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잖아요. 모델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작은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고 뭐 남이 몇 개 팔기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관광객이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50만, 100만 명이 오는 이제 그런 곳으로 또 살기 좋은 곳에서 몇만 명이 남평은 거의 뭐 열심히 노력하면 3만 명까지도 인구를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민자 입지도 네. 좀 하고, 주택도 좀 고급주택 짓고, 강변으로 또, 여러 가지 개발행위도, 예? 좀 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은, 남평은, 굉장히 많은, 혁신도시 많지? 인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데요. 이렇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나도 시장이 좀 관심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제발 좀. 참, 인구 좀 네. 늘리고 하는 데가 남평이 제일 좋은 데 아닙니까? 사람이 좀 오게끔 만들어낼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인프라 사업도 좀 하고, 네. 그래야 되는데, 그렇고 하고 계시겠죠? 네,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게 잘 하실 겁니다. 그렇죠. 남평 인구가 많으니까, 뭐, 네. 표도 많고, 잘 해주겠죠, 뭐. 그러겠죠. 네. 잘해주는데 뭐 노력.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역 사람들이죠. 지역 사람들이 그렇죠. 예, 자꾸 졸라야 자꾸 뭐 준다고 졸라야 되는데 울어야 저쪽으로 민준이도 예.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울다 보니까 예. 옛날 박정희 때 머리 빡빡 깎고 말입니다. 사람들 좀 모두 못 받고 말입니다. 80년대 100억 달러밖에 안 돼. 전두환
거기가 무슨 대단한 경제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기초는 닦았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민주정부가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이제 오늘 이 길은 외쪽이 작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요. 하여튼 남평 읍장이 여기 한번 걸어 다닌가 몰라요. 모르겠어요. 남평 읍장은 현장 민원 현장에 여러 가지 이런 데를 한번 걸어보고 문제점이 있는가 자전거 타고 한번 또 자전거를 투어를 타고 해야죠. 해가지고 요즘은 차도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읍장 대야 차 안 놔주는데 지금은 뭐 복지 뭐 관련 뭐 차량도 그냥 나라가 부자해갖고 뭐 무사한데 차가 몇 대씩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기차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자전거라도 타고 한 바퀴 돌아보고 또 시민사회단체랑도 이렇게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그래야 된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만은 읍장님하고 그 우리 지역의 그 발전위원회나 주민위원회나 이장단이나 이런 좀 지역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전거 투어를 한번 해가지고 남평을 한번 뺑 돌아보고 아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아 이런 길은 또 풀 작업을 좀 빨리 했으면 쓰겠다.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쓰겠어요. 도로 연계, 도시계획 연계, 뭐 자전거 도로 연계, 공무 연계, 자연과 미래를 공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과의 연계 관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미래를 그렇지.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몰려올 수 있을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기는 심리 장소. 자 소나무가 이렇게 쫙 숨어져 있습니다. 대단한 저 심리 장소에 오늘 와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방송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곳으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